신나는 제주도 여행. 잘 먹겠습니다. 장관이다, 장관. 진짜 미쳤어. 말이 안 나와. 제주도에서 병원 가는 사람 있다? 약을 먹고 진짜 힐링 그 자체. 바다 협재에 온 미닝. 대박나자. 가자. 짜 맥주. 됐다. 시켜. 우리 언니 날리시니까.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 못할 뻔했다니까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부상들의 최후. 혜리가 위에 올라가서 울면서 아 진짜 보부상들의 최후. 사람이 살아남는다. 제주도 노짱 노짱 룰룰루. 반면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좋아. 멋져. 성장기 담는 거 아니야? 우리 운전 겁나 늘고 갈 듯. 잘 먹겠습니다. 고기국수. 드디어 왔다. 저번 제주도 여행에서 못 왔던 곳. 네, 저번 제주도 여행에서 먹었던 거를 릴스를 만들었다고 릴스용으로 다 찍어놨었거든. 결국에 못 올렸단 말이야? 시간이 없어. 이번에라도 다시 또 찍어봐야지. 세로로도 그래서 찍고 있어. 미쳤다. 맛있는데? 이게 들어가야 하나 느껴진다고? 국물이 미쳤어. 넌 어때? 맛있어? 다행이다. 내가 그때 제주도 고기국수 맛집이란 맛집이면 다 찾아봤었거든. 아, 약간 대학생인 게 진짜 기분났는데. 네 얼굴도 잘려서 나와.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스타벅스 DT점. 일단 우당탕탕 될 것 같으니까 저작권 없는 부분 들어. 밤에 듣기 좋은 신나는 저작권 없는. 귀여워. 잘려네. 아, 나가. 노래 너무 안 신나. 이게 신나다고. 말이 안 되는데. 바꿔. 빨리 감기 돌릴 거야. 엄마, oh my god.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하나랑요. 자몽어니 블랙티 따뜻한 걸로요. 바나나는 아니요, 없어요. 파밀리한 모든 거 파란 거 절대 도와드리고요. 파란 거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 네네네. 뭐라고? 텀블러 같은 거 없냐고. 없다 했더니 1,000원 더 받는데도.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어, 좋다. 가져가면 1,000원 돌려준다. 벚꽃이 보이기 시작한다. 와, 미쳤다. 잘 어울리네. 버스 무서워요. 오지 마세요. 미쳤나 봐. 근데 왜 이렇게 화면에 오래 켜 있어? 진짜 그게? 아, 너 이제부터라도 찍어. 응. 이 길이 계속되는 거야? 응. 미쳤다, 미쳤다. 그리고 이 정도 사람이면 거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치? 오, 미쳤다. 와, 진짜 장관이다, 장관. 진짜 미쳤다. 그 말이 안 나와. 그니까. 그냥, 와, 그냥 계속. 감탄사가 나오는 문장. 진짜 이거는 미친 뷰야. 너무 예뻐. 진짜 너무 마음에 들다. 진짜. 이게 뭔가 유채꽃이랑 벚꽃이랑 같이 나오게 찍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알지? 도로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아, 애매하네. 그래도 찍기가, 사진 찍기. 귀여워. 어우, 냄새나. 귀여워. 야, 근데 좀 불쌍하기도. 너무 가만히 있네. 오, 미쳤다. 돌았어요. 말로 여길 거니는 건가 봐. 바람개비를 보십시오. 와, 진짜 최고다. 굉장히 화사합니다. 어! 안 돼! 말뚝! 말뚝! 계속 셔터 갈기 오실 테니까 자유롭게 포즈 취해주세요. 잘
머리가 난장판이지만 그래도 신나는 제주도 여행. 오 좋아. 야 화보다. 야 여기 가까이 찍는 게 예쁘다. 오 그거야 그거. 하이. 야 찢었다. 이거야. 아 너무 예쁘게 멈췄어. 여러분 드디어 입실을 했습니다. 안녕. 대충 방 보여드리고 밥 먹으러 나가야 돼요. 후후. 아니 여기서 완전 깜짝 놀랐어. 약간 호텔처럼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마중 나와서 계시는 느낌? 이 TV 선생님이. 이게 실물이 방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완전 깔끔스. 여기는 주방이고요. 이 자리는 방금 먹은 것들. 헐 야 여기 한라봉 있어. 아닌가? 이거 한라봉 아닌가? 천혜향인가? 오렌지인가? 뭐를? 아 볼록하잖아. 그럼 천혜향이야? 제주에서 나는 길. 그리고 여기는 거실. 오 층고가 엄청 높아요. 조명 얌성. 밖에 나가면은 이제 막 테라스랑 있는데 지금 밤이어가지고 안 보여서 내일 다시 방을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옷걸이 있고 여기 침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엄청 높아가지고 2층도 엄청 높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본 구조. 어 무서워. 쫄보라서 좀 무섭거든요. 화장대. 안녕. 깔끔 갬성 느낌.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진짜 깔끔 그 잡새.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문이 있는데 뭔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바뀐가? 나가면? 요 어메니티가 이솝 거라고요? 이게 진짜 짱이다. 이제 밥 먹으러 나가볼게요. 제주도에 오면 한라산을 먹어야 되거든요. 어? 잔도 한라산 자리다. 예. 비주얼 찢었다. 이거는 고등어랑 먹는 건가? 그러게. 이렇게 주는 거 처음 봤어. 나도. 고등어도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맞아. 미쳤어. 잘 먹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고 기력을 차리시길. 술은 천천히 드세요. 그만 마실게요. 드세요. 선생님은 아프시니까요. 너 부메랑이야? 부메랑이야. 아 오케이 고마워. 하나 둘 짠. 아니 앞으로 올 거야? 아 이거 떼자. 아 오케이 떼자. 왜 이렇게 쭈쭈면 같은 거야? 왜 그러지? 나도 방금 그랬는데. 왜 이래? 하나 둘 셋 짠. 브이로그 용 짠도 하세요. 짠. 맛있다. 맛있어? 어? 겁나 맛있어. 그만했어요. 냥. 이게 행복이지. 행복 별거 있나? 내가 부산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뭔데? 소라 회. 우와. 선물이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똑같은 거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일부러 카메라 틀었을 때 줬지. 이 지독한 유튜버야. 그거 먹었잖아. 그거 사랑할 거야? 저도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내가 봄에 제주를 듣고 여행을 되잖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 너가 없었으면 나 혼자 올 뻔했어. 쇼핑백부터 뒤집어져. 너 산 거야? 응. 미쳤나봐. 쟤 왜 저래? 아니 이거 뭐야? 울랄라. 울랄라. 아니 완전 색감이 좋을 거 아니야? 어우 감동 그 잡지. 야 너무 예쁜데 진짜 진심? 바로 이건데 내가 빨고 침다니라고. 어머 침다니까 뭐하러 하세요? 진심 내 스타일. 완전히 내 거야. 뒤집어져 고마워. 당장 갈아입고 빨리. 당장 커플로 거듭나. 야 근데 편지 뭐야? 보세요. 나 이거 짐 봤어요. 난 집에 가서 읽을 거야. 뭐 이상하네. 이거 어? 예. 아, 여기 해두세요. 화려하시네. 광란의 쿠션. 오늘의 OOTD. 이렇게 입었답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핑크색 바지가 포인트. 손가락 제스도 포인트세요. 이거 뭐야?
정말 제주스럽다. 그니까 완전 제주 느낌 뿜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혜정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숙소에서. 아니 진짜 이거는 실제로 와봐야 이 감성이 느껴져. 사진보다 훨씬 맞아, 맞아. 좋아. 짠. 물도 잘 나오고요. 맞아. 외풍도 못 느꼈어요. 너무 따뜻해. 진짜 민감한데 너무 좋습니다. 그니까요. 테라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저희 방이고요. 여기 뒤로 가면은 이것도 있어요. 오, 야 여기 테이블도 있네? 야 우리 오늘 2차는 밖에서 해도 좋겠는데? 여기 조격장이거든요. 좀 이따 와서 하려고요. 짜란. 어제 못 보여드린 거 보여드리기. 와. 오, 움직여 전부. 대박. 번호가 두 개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그니까. 그치? 꽃게, 가리비, 전복, 문어, 면 투하. 손질을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면도 생면이라고요. 와우! 내가 집에서 먹은 건 전복이 아닌데? 제 기억에는 일본 맨 첫 번째 자리에 있었어요. 완전 부드럽다. 오 맛있어. 나름도 안 돼. 김치 하나 딱 봐가지고 콩나물에 다 방금 잡았어요. 오! 방금 잡았어요. 방금. 대박. 내가 감겼나? 잠시 후 너한테 너무 붙어있는 느낌이야. 구도가 형편없지. 아 나 커피 너무 먹고 싶었다. 가자. 약 5km 앞 우회전하세요. 네.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네. 주의하세요. 멋지다. 멋지다. 과속 방지카드 있습니다. 벌써 썸네일 느낌 나왔다. 제주도에서 병원 가는 사람 있다? 저 목이 부어가지고. 굉장히 다르다. 확실히 느낌 화질이 좋은 것 같아. 나 뭐 하나 사고 싶어. 나도 컵 사고 싶어. 그치, 컵 너무 예뻐. 애월 카페거리 그거 봤거든? 거기엔 예쁜 카페, 예쁜 스폰지 없어. 그치, 약간 그 너가 생각했던 거.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그치. 못 내려. 어, 너무 예쁘다. 응, 어, 이거 진짜 예쁘다. 그치? 너랑 너무 잘 어울려. 뭐야. 이거 나 뭐 사라는 거지, 지금. 그치, 이게 귀엽지. 나 너무 모빌. 잘 어울려. 나 모빌 너무 좋아. 이거 얼마일까? 아, 지금 가격 뭐, 잠시 봤거든요. 12만 8천 원. 아니, 이거 뭐야, 너무 예뻐. 뒤에 놓으면은 백으로 너무 예쁠 느낌. 이상의 어떤 소비라서 내가 아 그치. 이거 너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너무 너 거 아니야? 이거 갈기겠습니다. 예스. 어쩜 저렇게 본인 거라고 써 있는 것만 고르는지. 귀여워. 잘 어울려. 귀여워. 선생님들 지금 제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요. 병원을 갔다 왔는데 중이염까지 걸렸다지 뭡니까? 이 친구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이염 걸린 이 선생님! 아니 여러분, 저는 비행기에서 귀가 그렇게 아픈 경험이 처음인데 새로 배웠다. 나는 통증을 되게 잘 참는다. 너 너무 잘 참아. 출발하기 전에 약 타임 한번 가르쳐줄게요. 네. 야 너랑 집이 약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어? 똑같은 뭐야? 약이잖아. 아 정말. 아, 약도 이렇게 약도 똑같아. 잘 겨워. 주차장이 좀 고민돼가지고 무료주차장 도전을 해볼까? 무료주차장 오늘 사람 많을까? 해볼까? 일단 도전해봐. 아 핸드폰 얘지? 왜? 핸드폰 어디나 찾고 있었어. 귀가 이상하신 게 아니라 머리가 이상하신 거 아니세요? 재밌겠다. 헐 좀 하고 싶어. 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해. 나는 너가 말했던 수술 딱 거기 말고는 없는 장면이 있어. 그니까 이런 데 이거 있는지 몰랐네. 아이 와요. 조심하세요. 하이 하이 하이.
날씨가 너무 좋아. 미치았어. 저 오렌지색 해지계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그치? 와 너무 좋다. 진짜 힐링 그 자체. 바다가 바로 이렇게 앞에 있다고요? 노래가 조금 그러니까 난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 노래가 조금 아 뜨거워. 맛있다. 내가 고마워 스타일. 오! 왜? 오 묻었어. 어디에? 그게 뭔가 묻을 일이 뭐가 있지? 유채꽃? 유채꽃 같아. 그치? 어, 유채꽃이 여기 왜 껴? 그니까. 근데 너무 노란색이니까 약간 기분 나쁜 거 알지? 노란색으로 묻어가지고 약간 애기 노란 똥 같은 거 본줄 알아? 그 느낌이시거든요? 아, 나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잘 부셔? 왜 이렇게 눈이 부셔 하는 거지? 나 원래 눈 되게 잘 부셔. 야, 편안해. 너무 예뻐. 핑크. 핑크에 미친 사람. 소품샵을 들리고 협재랑 가는 거지? 가는 길에 있어. 그 협재 다 가가지고. 서쪽 가게.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어머나, 너 이런 원석 좋아하잖아. 이런 거 봐, 원석. 우와,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야, 네 스타일 개많아. 와. 키워싱이야. 뭐야? 야, 여기 뭐야? 너무 예뻐. 이거 무슨 일이야? 내가 10분 갔다 왔잖아. 10분 안 되네요. 이거 10분 불가능인데? 어머 잔 봐. 너무 예뻐. 욕조 보세요. 너무 예뻐. 이거 무슨 화보 촬영해도 되겠는데? 아, 도자기네. 어머 여러분 너무 좋아요. 미쳤나봐요. 협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역시 바다야. 바다만큼 좋은 것은 없어. 물 맑은 거 보소. 바다. 협재에 온 미닝. 신난다. 아쉬움은 약간 하늘이 맑지 못좀. 아 맞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훨씬. 글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쓸 거 찾았어. 뭐라 줄까? 대박나자? 응. 네. 우왕정렬 너무 아니세요. 아, 개웃겨.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지금 약간 오른쪽 맞춤으로 정렬 되신 것 같거든요, 약간. 미닝 헤이미. 대박나자. 아자! 아자아자! 2023 가보자고! 우리 30살 응원해! 응원해! 선생님의 사진 열정. 새별오름 입구 안내. 야, 서쪽 등산로는 동쪽 등산로에 비해 경사가 있다는데? 완만하게 길게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빨리 올라가야 되나? 그치. 여기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왜냐면 서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 역시 공대생? 야, 너무 멋지다. 웬일이니? 너의 뒷모습 미쳤어. 뒤집어져.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당황했어. 원래 옛날에 점프 하시는데 나무가 너무 높이 뛰어있어가지고. 너랑 너무 잘 어울려. 망했다. 못 올라가세요. 너무 높아. 근데 나 동영상 버튼도 안 눌렀어. 동영상 버튼을 안 눌러서 다시 찍을게요. 제가 새별오름 왔는데요.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고요. 노을이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아쉬워. 뭔가 진짜 장관이었을 것 같은데. 꼴이 말이 아니네요. 너무 힘들어서. 드디어 이곳이 정상이다. 도착! 6분이야. 야, 왜 우리밖에 없어? 여기 우리 전세 냈어. 사실 오늘 내가 너랑 오르려고 전세 냈어. 뭐야? 이거 프로포즈야?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하늘 색깔은 예쁘다. 맞아. 근데 찬바람 또 시계 지금 들어오고 있겠는데 괜찮아? 어때? 아직.
빠르게 차로 가야겠다, 야. 혹시 걱정된다. 와, 두께 봐. 미쳤나?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아. 짠. 아, 왜 안 나? 아니, 화면 보고 하니까 잔이 안 나. 하나, 둘, 셋. 짠. 이걸 무슨 일이야? 아, 이거지. 누구거든? 그냥 기침이야? 쉽지 않네. 증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 조금 조금씩. 비는 안 왔구나. 그래, 다행이다. 지금 좀 시유만 턱하니 보이는 게 너무. 그니까. 너 뭔데, 안나야? 진짜 아예 더미 몸좀 쳐다봤어. 잠시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귀여워라. 아유 예쁘게 앉았어요. 너 여기 마스코트구나? 알바 잘해. 심지어 베스 저 솔트마저 보라색인 거 완전 우리 운명 아니야? 그니까 우리 오늘 잠옷과. 우와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 진짜? 아 내가 근데 이런 거 내가 잘 못 견뎌서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래? 그치? 오, 익을 것 같은데? 그럼 찬물을 좀 더 틀려고? 응, 그래야 식을 거 아니야. 진짜 여기 너무 좋다. 그니까. 어, 괜찮아. 오, 좀 따가워. 야, 그래도 은근히 물 근처에 있으면 좀 따뜻하다. 그니까. 그쵸. 완전 힐링이다. 이 바람 온도와. 이거 코어 운동 아니야? 야, 아니, 오늘 유산소도 했는데 근력 운동까지. 야, 뒤집어줘. PT쌤이 좋아합니다. 이 영상을. 야, 아니, 생각보다 괜찮다. 계속 있다 보면? 아니야, 너 문어햄이라 그래. 아니야, 너 한번 해봐. 전혜미씨. 하! 탁탁피씨. 하! 어, 왜 저 괜찮아? 그쵸, 이거. 생각보다. 어, 야, 적응됐어. 어. 그리고 온도도 좀 나아지긴 했겠지? 마지막 날 밤. 조개구름 창식. 아, 우리 안 그래도 오늘 오름 오르느라 고생했잖아. 발 필요를 풀 때가 됐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어? 못 얽었어. 너무 완벽해. 미쳤네. 맥주 갈겨갈겨 조국 하면서 궁금해. 혜미가 맛있다 그래서 먹어봅니다. 찍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 수치스러워? 이렇게 많은 요소가 행복해도 되나 싶은 여행이다. 내 말이. 대박이다. 모든 게 행복해.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갑자기 시작되는 셋째 날, 저희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늦어버렸죠. 그러니까 원래 11시 배를 타는 게 저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12시 배를 타게 됐어요. 준비하면서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버린 거야. 또 말이 너무 많잖아. 진짜 완전 급하게 나왔거든요. 원래 이제 숙소 나가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브이로그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뒤집어져. 바다 너무 예뻐요. 바다 너무 파랗잖아. 너무 좋잖아. 감사합니다. 네. 대박. 맛있겠다. 미쳤어. 배고파. 이렇게 먹으면서 바다 바로 보는 이 느낌 뭔지 아세요? 뒤집어지죠?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겠다. 깨끗해. 어, 고소한 거 뭔지 알지? 약을 먹습니다. 언니 달려! 텀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글립스를 먹었더니 입안이 추운 거. 너 침 삼키는 것보다 이러길래 얘 춥다 지금. 죄송한데 입안이 추우세요. 이 까만 현무암이랑 유채꽃의 노란색 그 맞아, 그 조화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제주스러워. 너무 너무 귀여워. 그치? 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진짜.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딱 하나 이렇게. 어, 걸어놓고 싶어. 너무 귀엽잖아.
정말 마음에 드세요. 저 이런 거 정말 괜찮나? 헐. 근데 지가 괜찮아? 야, 이러다가 여기서 하나 하다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집이 하나 천 원이요? 저희가 아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골펜 귀여워서 하나 할까 했었거든. 아 진짜? 딱이야. 너무 예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발견한 갬성 소품샵. 뭔가 아기자기함이에요. 완전 아기자기해. 도쿄 우리 언니 날리시니까 너무 좋다. 미쳤어. 역시 파란색이 다 하지. 이걸 찍기 위해서 너무 예쁘잖아. 제주도다. 힘들어. 그만할게요. 카페 누가 찾았는지 기가 막히게 찾았네. 진짜 누구야? 데리고 와. 나야 나. 야 하늘 맑아. 어떡해. 어제랑 너무 달라. 그니까. 미쳤어. 야, 너무 환상적이야. 이거 젖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오, 아 맞아. 이런 아이스크림들은 원래 그래. 아, 원래 그래? 빨대도 꽂지 않고 그냥 마시는 거야. 왜냐면 이 크림이 들어가. 맞아. 빨대 꽂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네 건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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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찍고 있었어? 이 와중에 확인. 맛있다. 근데 땅콩 맛이 안 나지? 너무 사랑. 오늘은 진짜 아침. 그거 맞아? 지훈이 몇 시인지 몰라 했는데. 나 어제 핸드폰 거 기억나. 그러니까 핸드폰 이럴 때 애플워치 따라랑 촬영 중단. 여기서 또 가는 것도 없어? 이럴 때 없냐고 핸드폰 촬영 중단. 나 핸드폰 어딨지? 나 전화하면서. 잠깐만 뭐야? 뷰가 뒤집어져요. 이 천막 느낌 뭔지 아세요? 산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와 이거 그라데이션 뭐야? 이 돌들이 돌들 때문에 저기 저렇게 진한 거겠지? 어. 돌 같아 돌. 즐거웠다 제주. 진짜 마지막 코스 너무 아쉬워. 그 너무 꽉찬 행복이었다. 그니까 이제 집으로 간다는. 안녕. 이 영상도 끝낸 거야? 아니야. 마치 마지막처럼 깔아주세요.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갑자기 더빙을 해볼게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너무 막혀서 렌트카 반납이 늦었어요. 그래서 가기로 한 식당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반납을 하고 식당을 가려는데 택시가 죽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안 가기에는 이미 조리도 시작이 됐고 돈도 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예상보다 아주 늦게 도착을 해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5분 정도 만에 갈치조림을 원샷을 하고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요약해서 말해서 이 정도고 진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 못할 뻔했다니까요.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개고생으로 여행이 끝났고요. 찍은 영상이 이것들 뿐이라 급하게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녕 여러분.